인사를 건네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. 포장된 배달 음식 쪽으로 다가간 남자. 음식을 찾으러 온 배달원일까요? 그런데 곧이어 나타난 또 다른 배달원. 그 사이 사라진 배달 음식. 어? 식당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취재해봤습니다.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. 지난 9월 13일 밤 9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식당 주인. 마감 시간 마지막 배달 주문이 들어와 배달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포장이 끝난 배달 음식, 식당 주인은 배달원을 기다렸습니다. 저렇게 두죠. 불과 20초 안에 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요. 저는 저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면서 들어오셔서 음식 저기 있어요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들고 나가셨어요. 그리고 뒤이어 온 또 다른 배달원 주소를 확인하더니 배달한 음식을 찾습니다. 알고 보니까요, 이 남성이 진짜 배달원이었습니다. 네. 아까 그분은 하나 남은 거라서 주소 확인을 딱히 하지 않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기사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죠. 배달원님을 묻는 주인의 말에 대답하면서 태연하게 음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.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네. 하지만 뒤이어 진짜 배달원이 등장하면서 앞서 온 남성이 가짜 배달원인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. 급히 식당 밖으로 나가봤지만 이미 음식과 함께 홀연히 사라진 이 남성. 처음에는 다른 분이 실수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있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고의로 가져간 걸 알게 된 거죠.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1층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고의적으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결국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주인.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할까. 그나마 그래도 큰 금액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. 배달원 행세를 하며 음식을 가져간 남성. 그날 이후 포장 배달 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배달 음식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진 이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식당 주인. 들어볼까요?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대접하고 싶거든요.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예 속담처럼 앞으로는 배달 확인도 꼼꼼하게 해야겠네요.